네, 여기는 제가 한 1년 전에는 아마 한번 올렸을 거예요. 요거 위층인가? 요 층인가? 이 위층인가를? 여기는 신축굽에 신대동역하고 가깝습니다. 분리형이고, 옵션은 다 있고요. 분리형이고, 신축굽이고, 재상층이고, 가격도 싸게 나왔어요. 500에 45만 원입니다. 500에 45에 관리비가 9만 원에 도시가스 포함입니다. 도시가스 포함.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구조가 벽이 있어가지고 책상하고 이거 옷장을 뭐 빼서 이쪽으로 둬도 되지만 딱 여기에 맞춰서 돼 있어요. 그리고 창문은 여기 하나, 저기 두 개입니다. 그래서 난 양창을 다 확실하게 보고 싶다 하면 얘를 치워내면 될 거예요. 치워내서 이쪽으로 두면. 그리고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화장실도 되게 깔끔하죠. 건물 연식 한 5년 정도?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정도.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방 크기는 딱 직사각형이 아니라서 여기 분리된 공간 따로, 여기 화장실 공간 따로, 저기 들어가 있는 공간 따로, 튀어나온 공간이 있어가지고 정확한 치수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4평 이상은 되지 않을까. 4에서 5평 정도는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 이 구조 그대로 쓴다고 하면 침대를 이렇게 아마 둘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3m 거의 30 가까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가 3m 30 가까이 되니까 침대가 보통 2m니까 충분히 침대를 두고도 공간이 1m 이상은 남을 것 같고요. 만약 이 옷장을 뺀다 싶으면 여기 침대를 들어갈 수 있을까? 아, 1m 93이라서 매트리스만 넣으면 너무 딱 맞거나 빠듯하거나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그냥 침대 이렇게 두고 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500에 50, 1000에 45만 원짜리 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500에 지금 45, 그러니까 보증금은 사실 크게 필요하지 않은 문이라 1000까지 안 받아도 500에 45를 해주겠다 이런 상태고, 이제 여기서 이제 보증금 1000에 이제 월세 45로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이제 1000 이상은 절대 안 되고, 그래서 관리비 9만 원에 도시가스까지 포함인 분리형이고 신대방역에서 멀지 않습니다. 에어컨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깔끔하고 괜찮, 가격 대비해서 항상 같은 가격 대비해서는 좋은 방입니다. 항상 채광도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커튼 살짝 쳐져 있어도 채광 나쁘지 않고, 화장실도 불안 켜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진을 찍었나? 사진을 한 번만 찍고 가요.